역경을 이겨내고 핀 꽃이 제일 아름다운 꽃이란다. 오늘의 뷰티풀 마인드 애니메이션 뮬란입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파씨 가문의 딸인 뮬란이 다리가 불편한 아버지를 대신해 전쟁에 나가 공을 세우는 이야기로 중국 고대 전설의 하나인 화목란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작품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역경을 통해 성장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실제 전장이 아니더라도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는 우리에게 강인한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부국인 이스라엘은 인구 930만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며 천연자원 역시 전무한데요.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이스라엘이 남다른 성장 가도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츠파, 다브카와 같은 이스라엘의 정신 문화를 꼽습니다. 후츠파는 히브리어로 용기, 도전성을 뜻하고 다브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으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고 도전하는 것이 아닌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바닷가 마을을 가면 길가에 어린 대게들이 기어다니는 모습을 종종 보곤 합니다. 어린 대게가 완전한 성체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번 이상 탈피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탈피는 말 그대로 껍질을 벗는 것으로 대게는 탈피를 위해서 먼저 몸을 감싸고 있는 껍질에서 몸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대게의 다리가 마디마디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껍질 벗는 과정에서 약한 속살에 쉽게 상처가 나는데요. 수많은 개들이 탈피를 하면서 폐사를 겪기도 하죠. 그러나 이 과정을 겪어낸 대게는 이전보다 두 배 정도의 크기로 성장하고 다시 탈피를 반복해 완연한 성체로 성숙해 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픔과 시련을 통해 성장할 수 있죠. 때로는 자신의 한계로 이겨낼 수 없을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이겨내면 한 단계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고통을 감내하며 이뤄낸 성장은 다시 다가올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이렇듯 고통으로 얻어진 성장이기에 그 가치는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죠. 여러분도 도전과 인내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뷰티풀 마인드였습니다.